타월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비가, 간밤에 비가 뭐, 160mm 되고 왔더라고요. 아, 진짜 간밤에 잠도 못잘 정도로 비가 막 쓸어왔는데, 그래도 피해는 없지, 야? 예, 비 오는 거 보면서 염불은 좀 했는 거 모르겠다. 자나 깨나 우리는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남아미타불 염불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주 좌와 음욱 동정, 시간에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염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 정정의 업이라 한다고. 예, 그것은 있잖아. 제18론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우리 선도대사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정정의 업이 뭐냐? 남아미타불 놓치지 않는 거.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화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지?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참처럼 수업 전에 우리 그 단톡방에 예. 홍은여물의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거 제가 하나 출력을 해왔어요. 지난 시간에 준비도 못해가지고 오늘 딱 맞게 출력을 해가 왔네. 그 정토 삼경일론 대익 해가지고 대만에 계시는 해장 큰스님께서 있잖아 법문을 하신 내용이고 정토종 편집부에서 번역한 내용인데 자 불설라미타경 대이 이렇게 가지고 2번 왕생방법을 보임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잡선 가잖아요. 수연잡선으로 잡행잡수로서는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이래놨습니다. 자, 극락은 무의열반의 경계다. 무의열반이 세 개라 각하잖아요. 그지? 자,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 무의의 경계가 바로 열반의 경계라고 해석해 말씀하십니다. 무의는 무의 없을 무자, 될비자. 무의는 무의 유익하니까 무의법, 유의법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건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지? 무의는 곧 인위적인 조작을 벗어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열반에서 열은 생겨나지 않음, 불생을 갖다 이야기하고, 반은, 열반칼 때 반은 사라지지 않는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불생, 불멸, 다시 말해서 무의의 경계입니다. 열반칼은 게 있잖아요. 자, 조작이 있으면 우리가 만들, 인위적이나 조작이 있으면 생멸이 있고, 생멸이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열반은 바로 불생, 불멸이며, 그렇기에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무릇 생멸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연이 화합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열반은 우리의 예상이나 추측, 계산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이러한 열반의 경계는 상상할 수도 없고 논의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경계입니다. 다 뭐 이해가 가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아까 그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지?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잡선이 따를 숫자에다가 인연연자에다가 스킬 잡자에다가 착할 선자다. 그지? 수연을 따르는 잡단선, 잡행잡수로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타이틀 제목입니다. 예.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경계에 왕생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 자신이 따끈한나 수행에 의지한다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행한다 걔가 뭐 그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원인과 결과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끈 수행이 안나 만약 삼륜의 체가 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선배님 그거 잘 알잖아요. 뭐 삼륜 청정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우리 금강경 제4 있잖아. 묘행 무주분에 뭐,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있잖아. 삼륜이 청정히 해야 된다. 뭐, 보시하는 물건이나 보시하는 사람이나 보시 받는 사람이 다 청정히 해야 된다. 가는데, 말은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누구 좀 어려운 사람 뭐 좀 돕고 나면, 전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좀 조그만 특등이라 달고 나면, 가만히 모니터. 야, 누가 좀 뭐,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있잖아. 누가 좀 알아줘가지고 있잖아. 뭐 도반이라도 아는 사람이. 야, 그 뭐 법공 그 요즘 뭐, 언제 그랬는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매년 그래, 특등 단어.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야, 여기서 우리가 뭐, 아이고. 그건 모두 새어남이 있는, 새는 있잖아, 유로의 것입니다. 그렇지. 유로나 있잖아. 이슬류자, 셀류자, 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복이라는 게.
선도대사님께서는 이를 갖다가 독이 섞인 선이며 독 잡독선이라고 하잖아요. 독이 섞인 선을 갖다 잡독선 허위의 행위라고 부르셨는데 이런 수행은 진실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은 그러면 그 줄거리 됩니다. 남화민달 6자 명호 6자 자체가 바로 진실입니다. 야,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무의 극락무의의 열반 경계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왕생하지 못할까 두렵네. 저번에 우리 아무튼 혜신강 요거 한번 보고 같이 오늘 또 이거 이 구절 좀 앞면에 있지. 극락무의 열반계 수연 잡선 공난생이라 해놨어요. 야, 극락 세계는 무의 열반의 세계라. 수연 따를 숫자 인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왕생하기가 두렵다 왕생하기 어렵다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인연을 따르는 수연 잡단선 수연이라고 인연을 따르는 선이라고 부를까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연분 그러니까 운명이라든가 인연을 따르는데 이를 갖다가 인연, 연분을 따름이라고 수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밀종을 갖다가 밀교를 만났으면 밀교를 배우는 사람은 밀종을 배우나나 공덕을 배양해서 극락 왕생하려 한다면 이것은 밀종을 배우나나 인연에 따르는 것이고 참선을 배우는 사람은 참선의 경계를 배양해서 극락 왕생하려고 하고 천태학을 갖다가 우리 천태종을 갖다가 천태를 갖다 배우는 사람은 일심 상관을 향해서 극락 왕생하려 하며 화엄을 갖다가 배우는 사람은 일념 만나 일념 십법계관을 향해서 왕생하려 하고 유식을 배우는 사람은 오중 유식관을 갖다 향하려 왕생하려 합니다. 당신이 각 종파에서 배워놨나 여러 가지 법은 안나 모두 안나 잡 섞이고 잡다함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연 잡선 했잖아요. 그지?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선도대사님께서는 열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데, 극락하고자 하는데,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을 선으로는 왕생하지 못할까 두렵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두렵네는 곧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뜻이며, 왕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자평잡소에 가서 극락 못 간다 이렇게 한다 단정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가 서로 하나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잖아. 이건 유인물이고 우리 책 있잖아요. 책 다 가지고 오셨잖아. 책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 오늘 완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 119페이지 오늘 전체 한다 개성도 다 나옵니다. 밑에서 그 셋째 줄. 자, 11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야, 2번. 선도대사님의 법사찬. 선도대사님께서 법사찬에서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선도대사님의 법사찬에서, 법사찬은 3권, 하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부 9권 중에서 있잖아요. 법사찬.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사찬은 선도대사님께서 찬탄하는 개송의 형식으로,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법사찬. 찬탄하는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으로 불설 아미타깅의 중요한 뜻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 네 구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이는 불설 아미타깅의 적은 성근으로 극락 왕생할 수 없으니 명호를 집지하여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있잖아요. 명호를 집지하여 일심불란하면 곧 왕생한다. 극락 왕생한다는 안나. 왕생의 증인에 관한 안나. 이 단락의 경우를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만만한 한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극락의 무의 열반계는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아마 왕생하기 어렵다. 극락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평잡소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해야 되지. 그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 핵심 법문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시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라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예. 예,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예. 1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그거 있잖아. 그치? 자, 그 한문 우리 선배님 한문을 좋아 한문 좀 잘 아시는데 한번 봅시다.
극락 무위열반계, 극락생에는 무위열반계라. 수연 잡선 공난생이 되겠죠. 수여 따를 숫자 인연여자.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극락에 왕생하기가 두렵다. 그 잡행 잡선에서는 극락 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고사열의 선욕법이 되겠죠. 그런 고로 열애께서는, 열애는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욕법을 갖다가 선택하셨어. 욕법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입니다. 남아미탈 육자명호라. 다른 거 핵심 법문이 뭐냐면 내가 나 자평자수해서는 안 되고 나 오로지 죽구장창 남아미탈 연불만 해야 극락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치? 교념미타 전부전. 전부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치? 예. 아미타불을 미타가 아미타불입니다. 미타는 아미타불의 그 약자 아닙니까? 그치?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거듭 부부가 거듭 붙자거든요. 거듭 전념하라고 교 가르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연불하라고 가르쳤다. 다른 게 자평자압수 있잖아. 뭐, 다른 게 자력수행 뭐, 이거 저거 있잖아. 뭐, 복 짓는다고 있잖아. 물론 또 복은 또 지을 땐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남아미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밑에 있잖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도 또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열반의 보토, 열반은 보토입니다. 그죠? 극락의 무위열반계란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생에는 보토, 보토는 뭐냐 하면 수행의 결과로 있잖아요. 만드는 세계를 보토로 해요. 보토. 수행의 과보로 있잖아요. 우리 과보 보자 알잖아요. 우리 그 범부 입복했잖아. 본원 측면, 본원에, 본원 그 18원에 입각해서 우리 중생들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예? 분부 입, 우리가 나 생사 제약 분부들은 전부 다 극락에 왕생한단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예, 평생 업성 현생 볼 때, 평생의 업이 뭐냐면, 극락 왕생이 남아미타불 한 분 할 때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남아미타불 한 분 할 때마다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생 볼 때, 현생이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한 번 더 있잖아, 그치? 보는 측명, 범부, 입보, 평생, 업성, 현생 볼 때. 예, 보는에 입각해서, 예, 우리 18번 연불 왕생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우리 범부, 생사제약 범부들은 전부 다 보토에, 아까 보토에 나왔잖아요.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 업성, 현생 볼 때. 평생의 업이 안 나. 여기서 결정돼. 극락이야.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래도 남아미타불 불러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남아미타불 한 번 부를 때마다 극락 왕생이 결정되니, 현생에서 절대 안 물러나지 말라. 그 말이다. 그지? 자, 그러면 뭐 쭉 한번 봅시다. 선도대사님께서 극락생에는 보토이며, 수행의 결과를 받아놨나. 그런 나는 국토다 말입니다. 그지? 무위열반의 경계라고 판정하셨습니다. 위는, 델위자 있잖아요. 위는, 곧 인위적인 조작이고, 아까 무인은 안 나,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고, 그대로 다 갑자기, 그지? 인위적인 조작이고, 무인은 인위적인 조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성품자리, 성직 있잖아요. 성직의 공덕이 저절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조작은 전부 유의이지, 무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만들어내고 있잖아. 우리가 뭐 수행한다는 게 지금 그건 뭐 전부가 나 조작이야. 예컨대 우리가 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은 유의법이어서 장래에 나 사라지게 되면 언젠가 저거 뭐 시기 그렇지 언젠가 뭐 시간 문제지 그죠? 저를 지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황폐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아닙니까?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여계전 응장여시간 우리 금강경 32분 음화 비진분에 나오는데 사국의 마지막 사국이에요. 알잖아. 일체 함이 있는 법은 전부 다 있잖아. 여몽 환포에 꿈과 같고 있잖아. 여몽과 나 꿈과 같고 포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고 있잖아. 예, 아침 이슬과 같고 뭐 있잖아요. 예, 그거 저 번개불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융조를 하잖아, 그렇지? 자, 저를 지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황폐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의법, 함이 있는 법 있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오직 불성만이 무의인데 불성 부처님 성품이 있잖아요. 만이 무의인데 극락세계는 무의이고
열반의 경계입니다. 열반은 불생불멸이어서 쇠암도 변함도 없이 본래 그대로 나 상주에 있습니다. 알겠지? 그냥? 열반은 있잖아요. 극락세계는 그대로 나 상주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갖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 우리한테 뭐 머리로서는 있잖아. 우리가 뭐 분별 망상해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매우 고묘한 불국토의 경계이자 불성이 완전히 드러난 경계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자, 두 번째 그 꼭지 있잖아요. 잡단선으로서는 왕생을 했다. 잡단선, 아까 뭐, 수연 잡선으로서는, 아, 공난생했잖아요.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서는 잡행, 잡수에서는 극락 가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극락에 못 간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그, 무엇을 아까 요소는, 아까 유인물에서는 아예 못 간다고 해놨잖아요. 두렵네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면 왕생할 수 없다. 아예 막 못을 박아놨어. 극락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 이처럼 고묘한 불국토의 경계를 갖다가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있잖아요. 수연 잡선으로는 아마 왕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바로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득생피구 사리불아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고 우리 그때 불선 아미타기 원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수연 잡선, 인연을 따른 잡단선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죽은 장수는 남아들 염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자, 선도대사님은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을 갖다가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 잡선이라는 네 글자로 설명하신 것이지요. 무엇을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라고 부를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지 않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와 인연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가지고 이 법을 만나면 이 법을 배우고 저 법을 만나면 저 법을 배우는 것을 갖다가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는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잡다함이라고 말하며 닦은 바가 모두 선법이므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은 맞기는 맞는데 잡단선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잖아. 잡행잡수로서는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범부들의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서 앞서는 이제 앞서 그 담난대사께서는 진실하지 않는 공덕이라. 잡단선 자체는 진실하지 못해. 그게 그 공덕이 그게 있잖아. 영양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열반계에 왕생하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막 두려운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해놨어요. 극락 왕생 불가능하다고 해놨어요. 따라서 아마도 왕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극락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것이 아니고 어렵다.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막 그냥 절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비교적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들의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이거 뭐 미주얼 고전 막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있잖아 뭐 거기에 관심만 안 가질 겁니다.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수 염불을 해야죠. 정답은 전수 염불입니다. 막 할 거 없어.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염불만 하면 극락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전수 염불을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거 막 아예 뭐 큰 고딕으로 막 글을 찍어놨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는 여래가 나세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 핵심 법문을 선택하시어 우리들은 있잖아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나 가르치시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꼭꼭 집어줘서 아이고 이런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우리는 또 헛다리 짚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엉뚱한 길 가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복이 없는 사람이요. 정말이요. 이거 남아미타불 염불은 아무나 하면 안 돼. 항상 말씀드렸지만도 첫째 복이 있고 있잖아.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 자기가 딱 공부하면 해보마.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벗어날 수 있는 거 오늘 아침에 내 쇼츠 한번 올려놨는데 막 많이 보시더라고. 또 한 사람이 또 그거 어느 나라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아이고 아직 복이 있잖아. 공부하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공부를 좀 해보면 있잖아. 여기서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있잖아. 길이 있잖아. 그 길을 아직 못 찾았다고 아직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먼 사람이야. 복이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공부하면 멀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가. 아직까지 그 뭐 자기 자립성이 있잖아. 고집하는 사람들 보면 저번에 우리 그 참 대거사님 그 뒤에 전화 오셨더라고. 대거사님 이거 지난주 그 영상 보고 있잖아. 막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야, 보건거사 그 리얼하게 있잖아.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를 잘 하시대 하더라고. 그건 내가 우리 선배님 그래 그 옛날에 어머니나 모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참선한다고 그렇게 수십 년간 있잖아. 시민선방 다니시면서 뭐 여기저기 뭐 있잖아. 결제한다고 다니시면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이 있잖아. 엄마 그래 뭐 화두가 좀 잡힙니까? 전혀 있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네요. 연불했으면 우리 엄마가 참 연불 한 번만 연불해도 있잖아. 내가 볼 극락하고 왕생 했을 텐데 극락 갔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더 열심히 연불한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했잖아. 막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기는 그 아니 체험담이야. 직접 만난 자기가 느끼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안 갑니까 그죠. 그래서 아 이거 상당히 좀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얘기 듣는 것만 해도 그 얘기만 듣는 것만 해도 복이 있어야 딱 그 길이 생겼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아 연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자,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법을 선택함이란 바로 경문에서 말씀하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옥 했잖아요. 그냥 코코 말입니다. 문설 아미타불입니다. 듣고서 우리가 안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설해 주시는 것을 들은 것,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법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 못 간다 하는 게 우리 중생들에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야규 선남자 선녀의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내가 그 다요 믿음 달달 요 믿음 하도 막 중요해가지고 사리불아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 있는데 신심 있는 불자가 있는데 선남 여기서 불설 아미타의 선남자 선녀인은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집지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일심불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은 긴 인명 주시 그 사람이 안나 임종할 때 죽을 때 남아미타불 연불하라는 그 소리 한마디도 없어.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있잖아. 연불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이 죽을 때는 오늘도 그 뒤에 나옵니다만도 연불 그것도 죽을 때도 연불하라고 거기에 얘기 뭐 번뇌망상 없이 연불하라고 한 줄도 없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을 보살들 대동해서 있잖아.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고 불순 아미타게 돼 있잖아. 아이고 참네. 이거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한테 딱 이렇게 꼬집어 딱딱 집어서 이렇게 했잖아. 막 애기서만 얘기해놨다. 자 123페이지 제일 위에 줄 한번 봅시다. 자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우리 잡행잡수로서는 극락 왕생할 수 없고 앞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 왕생하라고 하라고 타이라고 계시며 우리는 기껏해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을 갖다가 조금 닦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왕생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왕 우리에게 왕생하라고 타이런 이상 그분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왕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 주셔야 하겠지요. 선택이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도 법문의 나 선생님은 매우 고명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골라주신 것이기에 아주 정확하고 아주 온당하며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한번 봅시다. 저 정답이 뭔가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법문에는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치?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뭐 애고 어른이고 있잖아. 이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가장 수승하고 최고여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지. 넘버원이야. 이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오탁 악시의 중생들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요법은 어떤 법문입니까? 남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시냐. 다른 거 필요 없어. 막
자평감수 때 핫다리 차고, 막 주구장창 이번에 남한 달 연불만 하고 또 연불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불설남인탁에서 말씀하신 명호를 굳게 지니고 약 1일 하루나 이틀 1회 동안 일심불란하게 집지매고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일심불란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한테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가 연불만 하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야 한번 봅시다. 아미타불을 갖다가 전일하게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오로지 있잖아. 오로지 전자 아닙니까? 전일하게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더욱더 전일하게 오로지 전부전캐잖아요. 전일하게 더욱더 전일하게가 전부전입니다. 전부전하게 안나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념 미타 전부전도로 요래됐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또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막 핵심 법문이 뭐냐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한테 있잖아. 딱 요법을 딱 지정한 게 뭐냐면 내가 연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 하나의 오로지 전자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간절한 노파심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전부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로지 또 오로지 한 번 더 막 거듭 강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오타각세의 중생들이여 너희들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한다. 부처님 저는 이미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념하고 있지만 더욱더 전념해야 된다. 니 그런 얘기 하지만 또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있잖아 전념하고 또 하나 전념하라고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한다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끝까지 전념해서 마음도 전일하고 행도 전일하고 오늘도 전일하고 내일도 전일하고 법당에서도 전일하고 법당을 떠나서도 여전히 전일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전념하고 또 전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여기서 뭐 물어나면 안 돼. 전부 있잖아. 딴 데에서 뭐 누가 좋다 해가지고 그것도 있잖아. 고개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뭐 자 아무튼 이 단락의 찬계 찬탄계송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잡단서는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이므로 왕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를 전일하게 또 전일하게 칭념만 한다면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번뇌망상이 드었다가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결정코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 그 줄 다 꺼야 됩니다. 그거 가장 중요해요. 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 잡성했잖아요. 자평 잡수는 한다. 적은 선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 왕생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천일하게 또 천일하게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한다. 결정코 극락에 있잖아요. 연불 필생 이렇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정해 주신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입니다. 연불이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뭐 속 시원합니까? 네. 이야 참. 그러면 120페이지 우리 선배님 그 120페이지 그 저 한문 좋고 하니까 한번 그 한번 봅시다. 예. 한글하고 120페이지 위에서 있잖아. 6째 줄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예, 그거 한번 봅시다. 극락의 무의열반계,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자평잡수를 해서는 극락 왕생하기 어렵도다.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 핵심 법문을 선택하시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또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자, 그 한문, 저 한문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락 무의열반계, 극락생에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수연잡선 공난생 따를 숫자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극락 왕생하기가 두렵다. 극락 왕생할 수 없다. 고사 열애한나 선요법 그런 고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어 교념 미타 전부전 미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또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아시겠지, 그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